디벨롭된 나라? 네, 그렇게 생각했어요. 화려하구나. 이런 생각했어요. 피지에까지. 거기까지 간 거예요. 대단해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지 TV 딱 키면은 옛날 드라마 계속 나왔고. 안녕하세요. 저는 피지에서 온 22살 에드빈타 싱이라고 합니다. 한국 이름은 신하늘. 피지에서 일단 영어랑 힌디어 그리고 피지어 이렇게 세 가지 써요. 주로 영어 쓰죠. 영어랑 힌디어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이게 저희 가족은 잘 못하긴 하지만 이산블라비나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계기, 음악, 노래 하나 듣고 한국은 이런 나라구나, 되게 화려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. 그때 제가 그 당시에 K-POP에 푹 빠져있어가지고 홍사람들 다 잘생겼구나, 다 예쁘구나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. 그때 그거랑 되게 디벨롭된 나라? 네, 그렇게 생각했어요. 제가 원래 언어 쪽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딱 노래 듣고 아 이 언어가 되게 이쁘다, 배워야겠다, 배우고 싶다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된 것 같아요. 가장 먼저 들었던 노래는 아마 빅뱅의 하루하루였던 것 같아요. 일단 그 발음 자체가 그 당시에 되게 특이했고 약간 그 플로우가 뭔가 약간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그게. 네,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. 처음 봤을 때 동그랗고 네, 제가 한국어 배울 때 한글 배운 거 따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. 약간 예능 보면서 몇 밑에 자막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 보면서 이 글자가 아 이런 소리 나는구나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된 것 같아요. 그때 한글 보고 간단하구나 네, 그렇게 생각했어요. 얘는 그때 태민이 떴다, 무한도전, 런닝맨 이런 거 안 봤어요.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. 제가 그때 3년? 3년 동안 이제 듣기만 하고 혼자서 이렇게 배웠거든요, 그냥 독학하고. 근데 그때 부모님도 모르셨고 언니 오빠도 몰랐고 그냥 아 K-POP 좋아하는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했었고. 근데 K-POP 대회 있었어요. BG에서 한글 학교에서 한 대회. 그때 부모님한테 여기 나가고 싶다 했을 때 너가 왜 거기 나가? 너 한국말 할 줄 아냐? 아니 할 줄 알아.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때. 근데 K-POP 대회 나가서 1등하고 교장 선생님이랑 한국어로 이렇게 조금 대화도 하고 그런 거 보고 와도 진짜였구나. 네, 그렇게 됐어요. 일단 한글 학교가 토요일마다 하는 거고 9시부터 12시까지 있고 제가 알기로는 PG에 한글 학교 두 개 있어요. 하나는 수도 있고 하나는 이게 난디 쪽에 있어요.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 사는 한국인들도 다닐 수 있고 외국인들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. 한국인들은 뭐 수학이나 뭐 역사 이런 건 배우고 외국인들은 한국어 배우는 거예요.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좀 오래된 것 같아요. K-POP 대회 1등 하고 나서 교장 선생님 만나고 좀 얘기하다가 그 선생님이 한글 학교 다니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렇게 알게 돼서 그렇게 다니게 된 것 같아요. 거의 학생으로 들어왔다가 솔직히 배울 게 없어서 보조교사로 네, 그렇게 했어요. 외국인 반 다 합쳐서 한 100명? 120명 정도? 옛날엔 없었어요. 옛날에 저희 외국인 반 학생 딱 두세 명? 밖에 없었어요. 저 포함해서. 근데 이제 점점 K-POP도 인기 많아져가지고 BG에서도 K-POP 확 그냥 터지고 그때부터 좀 학생들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요즘은 좀 있어요. 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3년 동안 이제 듣기만 하고 근데 듣기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쓴 막 억양이나 이런 게 배우게 되는데 그때 혼자서 이제 뭐 예능을 이렇게 보다가 저희 교장 선생님 만난 거예요. 한글 학교. 그때 경상도 사투리가 뭔지 몰랐고 그냥 말투가 조금 다르네? 했는데 근데 그 분이랑 이제 계속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냥 결석도 몇 번 했었고 근데 결석 할 때마다 계속 결석할래 이러면서 죄송합니다. 네, 그 선생님 때문에 배우게 된 것 같아요. 충청도 사투리 조금 배웠어요. 뭐요? 막 이런 거. 그리고 제주도, 제가 이제 19학번 후배들 중에 한 명이 제주도 사람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맨날 막 밤귤 막 이런 거 놀리고. 근데 이제 사투리도 그 친구한테 조금 배웠고, 예, 네,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장난좀 때리나? 그거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, 제가. 있어요. 제가 이게 언어 같은 거 배울 때 좀 빠르게 배우는 스타일이거든요. 3년 동안 음악만 듣고, 예능만 보고, 그렇게 배웠는데, 듣기가 제일 중요해요. 제가 봤을 때는. 다른 거, 뭐 읽기나 쓰기는 뭐 물론 중요하지만 듣기에 집중하면은 말하기도 좀 빨리 늘어요. 줄임말. 그때 줄임말이었던 것 같아요. 치맥이나 쌈소 이런 거 제가 그때 몰랐고 또 그 카톡 쓸 때는 나중에 톡해 막 이런 거는 톡? 톡? 그 톡인가? 그렇게 생각했고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K-POP 물론 드라마도 PG에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PG TV 딱 키면은 옛날 드라마
계속 나왔고 그거랑 아무리 생각해도 BTS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인기 많아진 것 같아. 네. K-POP까지 거기까지 간 거예요. 대단해요. 거기 K-POP 대회 한번 열리고 나서 인기 좀 더 많아진 것 같고 BTS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제가 한국어 배웠을 때 그때 인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없었는데 이제 BTS 딱 뜨고 나서 많아졌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제 스타일 아니에요. 제가 좋아하는 K-POP은 옛날 K-POP. 제가 유일하게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 H.O.T랑 잭스키즈 유일하게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. 진짜 드라마는 대장금 그거랑 내 이름은 김삼순 네, 그거였고 주로 온라인으로 보니까 거기서 시크릿 가든 꽃보다 남자 그게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. 이제서 일단 차 현대랑 뭐 이런 거 있고 얼마 전에 거기 미샤 생긴 거거든요. 진짜 많아요. 유학 아니어도 그냥 놀러오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. 있죠. 그럼요. 사람들이 뒷담화 할 때 다 알아듣는 지하철에서나 편의점 같은데 어느 나라 가든 그 나라 언어 알면은 좀 편해져요. 그럼요. 계속해요. 이제 페북이나 뭐 인스타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다 막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친구들도 아 가고 싶다 그래서 와 제발 와 재밌게 놀자 이런 거죠. 음식 되게 부러워요. 제가 음식 같은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사진도 예쁘게 찍으니까 그거 찍어서 올리면은 아 그거 먹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네, 그게 제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 다 잘생겼다 다 예쁘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 부럽다 남친 생겼냐?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네, 그런 거 아닙니다. 그런 거 전하고 싶었어요. 후회 없어요. 그때 힘들게 배웠고 한국까지 유학 온 것도 힘들게 막 싸우면서 이렇게 왔는데 후회 1도 없어요. 앞으로 여기서 이제 석사, 박사 다 하려고요. 그것까지 하고 대사관에서 취업하려고요. 네, 계속 살고 싶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은 뭐 결혼도 여기서 하고 네. 오늘은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